너무 얇지도 두껍지도 않게. 이충윤 씨. 네. 앞치마 벗고 나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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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셰프님. 네. 그래도 직격 인터뷰는 해주실 거죠? 당연하죠. 셰프라고 하는 부분에 관심들이 많이 잡혀 있거든요. 스스로가 스스로한테 좀 더 맞는 직업을 가지고 그 직업을 통해서 완벽함을 이루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네. 주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알아가고 알아가면서 인정을 하게 되거든요. 계속 더 노력할 거고 단련할 거고 제가 한 60세 이상 한 70대 가까이 왔을 때 전성기가 오면 네. 너무나 행복하게 내 일들을 정리하면서 예. 은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후 4시 때 어울릴 만한 요리 어떤 거 있을까 한번 준비해 주시죠. 4시에 어울릴 만한 요리요. 김국이라고 드셔보셨나요? 김국이요? 네. 김국 좀 생소하시죠. 예. 이게 전라남도 지역에 이제 해남이나 예. 고흥, 장흥 이런 데 가면 무산김 뭐 이런 거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돌김 많이 예. 나오고 예. 그 김을 그냥 육수에다가 부셔가지고 넣어서 예. 후루룩 마시는 건데 맛있죠. 네. 한 번 더 먹을래요? 네. 600만 원이 모인 상황에 네. 그 돈만 갖고 그냥 휙 영국으로 떠났단 말이에요. 일단은 가서 벌면 되지라는 생각을 했고요. 3개월 후. 길면 6개월 후에 돌아올 거야. 아, 제프리스 모두가, 네, 모두가 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예. 결국엔 5년 동안 한 번도 안 왔어요. 일을 너무 바쁘게 아, 하니까. 예. 잔고가, 예, 네, 잔고가 마냥 쌓이고, 오. 쉬는 날 하루 종일 자야 되고. 예. 한국인 청년을 쉽게 긍정적으로 막 받아들이진 않았을 것 같거든요. 친해지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의 허드렛 일을 도와주면서 네. 조금씩 이제 신뢰를 쌓아갔죠. 네. 아무래도 동양인이고 체구도 작고 이러니까 네. 우리만큼 할 수 있겠어라는 그런 편견이 그들한테 좀 있었고요. 그걸 깨기 위해서 이제 신뢰를 조금씩 얻어가는 그 기간이 있었고 네. 그 신뢰가 생기고 이제 그 사람들처럼 일을 할 수 있다는 걸 그들이 알고 난 후에 여러 군데로 추천을 해서 저를 보내줬어요. 더 좋은 곳으로, 더 좋은 곳으로. 아, 그렇군요. 네. 지금 보면 영국에서 아주 유명한 스승들 많이 거치셨어요.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더 강하게 갖게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저한테 어느 날 오시더니 피에르 코프만 셰프가 저기 하늘이 무슨 색깔이냐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파란색이라 그랬더니 오늘부터 저건 노란색이야라고 네.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네. 무슨 소리지? 그랬는데 본인이 노란색이라고 하면 하늘도 노란색이고 본인이 빨간색이라고 하면 빨간색이라고 머리 들지 마라. 머리 숙인 상태로 시키는 것만 해라. 네. 시키는 것만 막 하고 났더니 네. 눈을 딱 들었는데 세상이 더 넓어 실제로 진 거죠. 예. 그래서 제가 갈 수 있는 레스토랑도 더 많아졌고 그리고 제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의 셀러리도 더 올라가고 그때의 어떤 그 가르침과 배움의 과정 예. 그런 분위기를 지금 이 호텔 안에서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호텔은 그냥 직장이 아니라 우리도 도제식으로 서로 가르치고 배울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한식 지금 전수 받고 계시잖아요. 네. 지금 한식은 계속 공부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농업대학은 얼마 전에 졸업을 해서 이번에는 벤처 수산대학 입학을 해서 수산대학에서 이제 수산업을 배우고 있습니다. 근데 모르는 게 있으면 예. 모르는 걸 아는 척하면서 고객들께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내가 알고 나서 고객들께 설명을 들으면 저에게 이제 더 큰 신뢰를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요리사는 예. 손으로 단순하게 기술을 내서 음식을 만들어 손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손님과 요리사 간의 어떤 그 신뢰를 바탕으로 예. 음식이 더 맛있어지는 거거든요. 재능이 없어서 훌륭한 예. 선생님들을 찾아뵙고 배우고 있고요. 그리고 재능이 없고 지식이 없기 때문에 계속 공부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가지고 태어난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을 믿고 기대를 갖고 그 본인이 갖고 있는 기대를 이루기 위해서는 스스로가 스스로한테 또 많은 기회를 열어줘야 돼요. 자꾸 남이 주는 기회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데 기회는 남이 주는 게 사실 없어요.